그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고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극명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그 우리 세미나에서의 핵심적인 토의가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결국 행복은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러한 그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그래서 한 몇몇 그 최근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도시 미래 비전 중에 하나가 저비용 사회로의 전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 중에 하나, 아주 그 몸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침에 제가 사는 데가 상계동인데요. 거기서 블루 디지털 단지가 제 직장이니까 출근 시간이 1시간 반. 심하면은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요 2시간 걸려요. 출근만.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데도 2시간.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하면은 4시간이 날아가잖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가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십사 SH 정당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제에서 특히 이 AI와 그 다음에 AI를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중소기업 연구원에서도 지금 중소기업들의 스마트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지원하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그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구글의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아마존의 웹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아마존의 시민 도시가 되지 않을까. 구글의 시민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런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급속하게 전체적인 그 데이터 또는 그 이런 그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아까 이제 뭐 어른께서 그 국내 기업들을 키우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녹록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중도 벤처기업 그 산하연구기관인데 저희는 이런 그 솔루션 기업이나 데이터 기업들 인공지능 쪽에서 어떻게 그 우리 로컬 또는 도메스틱 펀드를 육성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건가 하는 것도 굉장한 고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다 선생님 임시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일단은 저비용 사회가 되기 위해서 빨리 SH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저도 공감하는데 잘못하면 아이클라우드 AWS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뭐 데이터랑 뭐 생태계를 한국이 주도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주도한다기보다도 몇몇 전문가들이 힘겹게 ISO 사회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구글이나 MS 애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네 그 마켓을 표준화로 싸버리면 시민지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힘겹게 싸웠는데 좀 힘 못해주십사 해서 제가 한국이 주관을 주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에 잘못하면 뭐 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인큐베이팅과 함께 그래서 이제 표준화로 가게 되면 글로벌 기업도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를 제안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승민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이재용 박사님께서 하셨더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생각적으로 아마 경영학 같을 거예요. 아까 그 발제를 보니까 1914년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54년에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010년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런 산업의 기술의 변화에 대한 굉장히 선도적이고 대응적 관점에서 그 사회적인 규범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사실 먼저 기술이 변화가 발생하고 후속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우리 행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욱더 활성화된 게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 이제 그걸 이제 보건이 우리 염승재에서 행정 대가신데 엘트메이의 호선 실험에 의한 인간도입니다. 그다음에 54년도에 그 기계가 인간한테 지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NPM은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오거든요. NPM이 저는 지금의 시대에 어떠한 그 사회학적 이론적인 메커니즘 내지 법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분들에서 가장 비난받았던 게 행정학자들이 비난받았던 게 시공공관리론의 지나친 경우에 의한 그 초경쟁사회. 경쟁이 생산성을 지금 있겠지만 파이가 늘어나는 데는 좋았지만 파이가 줄어드는 인간의 노동이 줄어드는 디클라인 시대에서는 경쟁이 오히려 옆에 집단을 죽여버리는 결국 공존의 시대가 아니라 그 멸망의 시대로 가는 그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업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난 1월 1차 때 발제하신 공유수령하고 이사원진 어버넌스 다양한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의 트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초연계망 사회가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없는 삶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에 따른 어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예를 들어서, 통신호 같은 사업을 할 때 서울 전역에 있는 통신호가 지역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이 평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만족은 왜 하고 불만족 왜 하고 결국 우리가 중요한 정책과 사회과학적인 거에 지나친 경도를 인하는 거지 그 개인의 어떤 태도, 가치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소지역 단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어느 소지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권한을 주고 거기서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규범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대신에 이제 그 거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있다나 AI라고 하는 것들이 그 또한 도시 전체의 상위층을 구성하는 소리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자니까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그 규범과 그 제도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좀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그 우리 사회과학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미 탈버트 파슨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회가 다양한 집단 간의 유기적인 기능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우존적으로 묶여 있지만 거기 연결망에는 꼭 그 게이트키퍼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게 때로는 국가, 때로는 지방정부, 때로는 SH 같은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그 각각의 나누어진, 층위가 되어진 집단과 집단 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게 저는 좀 좋은 뜻이 아닐까. 좋은 뜻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들을 단계한다. 내가 좋은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이 좋은 시간입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버넌스를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닿는 말씀이 이제 게이트키퍼로서 공공기관이 뭐 리서치가 됐든 국가가 됐든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게이트키퍼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플랫폼은 모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모이고 리서치를 중심으로 모이면 그것들이 이제 키퍼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게 이제 거버넌스인데 이게 IT도 이런 거버넌스를 가져와야 되고 이게 뭐 생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좀 전체적으로 잘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뭐 좋은 도시라는 관점에서 좋다라는 것이 이제 뭔지 이제 핀셜 다운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토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6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박한수 주거복지본부장님과 김영준 기획관장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한수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너무 광고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머리가 너무 혼자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사 관점에서 현실적인 개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재용 박사님께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을 농구과 수직 측면에서 효율성 강조를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조영 교수님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라고 좀 강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사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주택 건설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업무 형태는 어떤 각종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대규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토지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획일적인 분위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은 분양 아파트 몇 호가 들어야 되는지 임대는 몇 호가 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기타 준비용지는 얼마나 들어야 될지 거의 그 퍼센트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택지가 도화이 되고 이제 앞으로 개발 방식이 소규모적인 도시 재생사 그쪽 위주로 이제 개발 형식이 굉장히 바뀌는데요. 그리고 각종 지금까지 유치했던 그런 시설들을 다 재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인지 필요하죠. 공원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지역의 인접 지역은 과연 어느 도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시설들을 좀 갖고 있는지 그런 개념을 AI나 GIS 개념을 좀 활용해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작년에 이제 그런 노동자들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여쪽에 계신 분, 그 스카트 교수님들이 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입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준 도시개발 부장님 지금 오늘 안 오신 거, 오셨다 가셨군요. 그래서 김영준 본부장님을 추천하신 김영과 단장님께서, 스마트시티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스마트시티 사업단장입니다. 오늘 저기 유익한 자로 잘 들었고요. 그 주제가 오늘 되게 좋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데 발표가 있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 스위스 연구소에서 거기서 전 세계 276개의 스마트 시티의 키워드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번째가 CT였고 두 번째는 스마트, 그 세 번째가 삶의 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도시 반대로 나쁜 도시인데 좋은 도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이제 그 스마트가 기여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같은데 지금 도시가 국가의 GDP를 거의 뭐 70% 이상으로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또 기후변화 원인도 도시가 만들어내고 도시의 문제도 그 도시가 만들어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하는 사람도 상당히 이런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아 이게 뭐 디지털 뭐 스타트라는 저기 도시계획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움이 되려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스마트 시티를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그럼 데이터는 뭐 매너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도시 에너지의 20%를 소비를 하게 될 거라는데요. 그러면 왜 이제 사례들을 보면 유럽 도시는 정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고 이제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의 사례는 상당히 비교가 다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껴본 게 뭐냐면 우리는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지자체랑 협업을 한번 하려면 꼭 제가 꼭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막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경험이 없다. 우리 회사도 예산을 결정하려면 경험을 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대한 소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문가분 계시지만 기술의 장점이나 기술에 대한 가능성은 뭐 계속 개발하고 전달이 돼야 되지만 이게 우리의 스마트시티가 이게 도시에 들어오려면 정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주말에 제가 집 앞에 레스토랑을 갔는데요. 로봇가 배달을 테이블에.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의견만을 막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아, 당신이 하는 게 이런 사업이냐, 이러는데 저는 뭐를 느꼈냐면요. 거기 서빙하는 직원과 로봇은 거의 한 식구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스마트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도시 문제 해결해서 스마트를 하려면 스마트 기술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이걸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스마트 시티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하신 분이 이거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지금 AI라는 것이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퍼펙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AI랑 인간의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말씀하신 거로 로봇이 됐던 인간이 못하는 걸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게 정말 가능한 AI 목표이기도 하고 뭐 도시에서도 그런 게 저장이 되면 좋지
크게 보면은 오늘 두 분 발표하신 거는 우리 저 조영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인프라로서 21세기에 저희 생각하는 사람께서 보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은 이 AI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이전에는 그 과학정통부에서 ICT 그 고객대표자회의에서 얘기했는데 현대사회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가 사실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통계청 같은 거가 국가로 운영하기 필요했는데 앞으로 데이터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보상법 같은 경우도 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간혹 한을 닫게 되면 아무도 못 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앞까지 그랬었는데 이거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유저블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주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뭐 옛날부터도 그 스태티스틱스가 스테이트를 운영하는 핵심이라서 이제 거기서 어원이 나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통계가 중요한데 이제 데이터로서 중요한 게 돼서 글로 이제 그 스마트시티라는 걸 필요하다는 게 했던 것 같고 이재용 박사님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거의 저는 무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이렇게 앞서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은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주차 시스템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도 동네에 주차장이 없으면 되게 주민 우선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낮에는 다 비어있지만 아무도 차를 못 쓰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그만 IT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누가 차를 세우면 그 하이패스 같은 식으로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약해서 한 달 쓰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많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훨씬 더 그 시스템이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생기지 않게 무한하다. 예를 들면 저는 그 SH공사가 좀 하이버타게 이전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도시 전체를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를 짓는 것도 인공위성이 갔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자족적인 도시, 작은 형태의 도시가 되지 아파트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거만 생각하지 말고 주상복합이 나와서 상가를 임대해서 계약한 그게 아니라 아예 주민들이 젊은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 다지고 놓을 수 없나.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뭐 용산 그 철도청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샘플로 한 건물 하나에 1000세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50층짜리를 지어서 그 안에 24시간 어린이집, 24시간 뭐 치과, 소아과 다 들어가고 옥상에다가는 요즘 동원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공장용 농업을 해갖고 수경재배를 통해서 모든 채소를 다 그러니까 농약 안 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걸 아주 싸게 버터 리프 같은 거 만드는데 그런 걸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자족적인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 층을 전부 다 한 평 정도 되는 해골식으로 워크스테이션 해갖고 직장 안 가고 거기서 직장을 출근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 원장이 그런 얘기 했지만 굳이 왜 상계동에서 부로까지 출근을 매일 하셔야 되나 부로 근처에다가 50층짜리